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저는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짧은 업데이트들을 한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현재까지 거래소들만 쳤을 때는 4개의 거래소들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한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최근까지 총 무려 9억 8천만 개의 XRP들이 총 17,077개의 계정에 의해서 스파크 토큰 클레임을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트위터 사용자가 정리해서 뽑아본 통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확대가 안 되네요. 확대를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 자,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스냅샷까지 약 3달 정도가 남았죠? 벌써 10억 개 정도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에도 XRP 홀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더 많아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그들의 XRP를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국내 거래소들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제 나왔었던 암호화폐 소식 중에 바이낸스 코인이 BNB가 잠깐 동안 큰 폭으로 올랐었었죠. 그러다 지금 비트코인이 흔들리자 잠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BNB가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BNB를 스테이킹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코인을 마찬가지로 에어드랍 형식으로 주는 그런 발표가, 이벤트 발표가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XRP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XRP 같은 경우는 1대1로 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 스테이킹된 수량에서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에어드랍을 주는 것보다 1대1로 지급을 하니까 수량 면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도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이벤트와 함께 XRP 가격이 상승할 것을 좀 기대를 하면서 XRP 매수를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제 발표가 있었던 BNB 관련된 이벤트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스파크 토큰이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단기간 내 처음에 토큰이 나왔을 때 펌핑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펌핑되게 된다면은 에어드랍으로 받은 스파크 토큰을 팔고 XRP에서 이제 본 손해를 메꾸면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누구보다도 XRP에 물린 사람들을 탈출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일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뭐 아직까지는 희망회로에 불과하겠지만요.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리플사가 부인하고 있는 직책에 관련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직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리플사의 의도를 통해서 호불호가 갈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리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XRP 레저에서 XRP가 움직이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BAS는 미국 보안법인데, 미국 보안법 분석가를 찾고 있습니다. 직책의 타이틀은 BSA Research Analyst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이 BSA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제정된 법률로서 간단하게 말해서 금융기관들의 자금 세탁 방지 및 불법을 감독, 그리고 감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사의 의도는 이런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미국 규제 당국에 협력하면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당신들에게 보고를 하겠다. 우리는 은행들과 같은 규제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자, 그래서 이 직책을 맡게 될 사람은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XRP 레저에서 거래 패턴을 감지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할 보고서 제작 및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는 툴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인 점이라고 본다면은 이를 통해서 미국 당국이 리플사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사기꾼, 스캐머들 같은 경우도 계정에 관련된 신고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그 반대로 봤을 때는 이제 일거수일투족 XRP를 활용하는 모든 것이 이제 감시당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차피 XRP에 관련된 모든 활동은 원장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감출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기분이 좀 찝찝한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XRP 레저 같은 경우는 리플사도 함부로 거래를 되돌리거나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모든 세세한 정보 및 그들의 계획을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불법적인 활동이 일어났을 때 XRP 레저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KYC 있죠. KYC를 제공하는 업체를 찾아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제재를 취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더욱더 미국 규제 당국에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리플사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미국 쪽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에는 커뮤니티 멤버가 남긴 질문입니다. XRP 커뮤니티 내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스튜어트 XRP는 이런 질문을 남겼는데요. 저도 이것을 읽어보고 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가 몰릴 경우 혹은 이제 큰 변동성이 있을 경우 코인베이스도 그랬었고 뭐 국내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고 바이낸스, 비트맥스 등등도 종종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ODL은 거래소를 통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은 이런 것인데 이런 식으로 거래소가 다운되게 된다라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기존의 ODL 사용자는 아무런 이상 없이 매끄럽게 1년 365일 ODL을 활용하면서 국제 송금을 할수 있을 것인가? 리플사는 혹시 이런 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거래소가 다운되면은 ODL도 이제 활용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데 일단 리플사의 CTO를 태그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변이 달려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한 나라마다 여러 거래소들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다운돼도 또 다른 거래소에서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혹은 좋은 거래소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등등 각자마다 여러 의견들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역시 이제 리플사의 CTO가 답을 달아주기까지는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객들이나 은행들이 돈을 보내야 되는데 ODL을 활용하고 있을 때 거래소가 다운이 돼버린다. 이 문제를 리플사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하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의 아사히 신문 12면에 리플사와 국제 송금에 관련된 기사가 실렸다라고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플사의 에미 요시카와 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기존의 법정 화폐들이 일로 들어가고 포털 같은 데로 들어가고 리플사의 로고가 돈을 뭐 전달해준다 이런 것 같은데 XRP 로고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법했네요. 자, 아무튼 일본에서는 리플사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 반면에 한때 일본에서 XRP 투자자들이 정말 열정이 셌었는데 최근에는 가격 상승 부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XRP를 포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고 매스컴을 타는 만큼 XRP 가격이 올라줬더라면 더욱더 무섭게 상승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런데 뭐 미래에 한번 그런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다가오는 스웰과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이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촉매제가 될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계속해서 채널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는데요. 토마토 밭에 햇빛 쬐어주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릴게요. 항상 몸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